상추들 안녕하세요. 이상훈 팀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오늘 일단 박스 뜨기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? 엄청난 녀석을 준비했습니다. 매번 매주 엄청난 녀석이지만 오늘 특별히 큰 녀석을 준비했는데요.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스파이더맨, 그것도 아이언 스파이더, 그것도 쿼터 스케일 되겠습니다. 요거는 제 거는 아니고 지난 샵 사장님께 빌려와서 언박싱하고 다시 넣어서 갖다 드리기로 했습니다. 과연 어떤 녀석이 숨어있는지 지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어차피 이거 갖고 있어도 둘 데가 없어요. 지금 타노스 자체도 박스에 다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. 우와, 자자자자자자자, 아이언 스파이더 나오세요. 내 게 아니어서 더 조심스러워야 돼요. 잠시만요. 멘티스에게 내 몸에 알을 낳지 말라고 뒷걸음질 쳤던 아이언 스파이더. 박스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의 구김이 가 있습니다.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그런 거 아니다, 열 때부터 이렇게 있었다, 친한 형님께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어필하는 거예요. 들어서 보여드리면 영롱한 아이언 스파이디가 있고요. 요 녀석의 실물은 어떠냐, 요렇게 되어 있다. 요걸 표현을 해준 거예요. 요렇게 역시 아이언 스튜디오 오렌지빛 띠가 둘러져 있고요. 뒤에는 요렇게 간단하게 생겼습니다. 야, 허리가 아프네요 벌써부터. 아, 예전에 빌려왔을 때 한번 부셔뜨린 나쁜 기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. 아, 아이언 스튜디오는 또 이렇게 블리츠웨이처럼 띠를 이제 둘러놨어요. 아이언 스튜디오라고 써있는 게 위에죠. 여기를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기대됩니다. 3, 2, 1, 고! 난 그냥 뭐 이상한 무슨 꽈배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왈도네요. 왈도. 왈도가 들었으니까 요거 일단은 왈도 안에 숨어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.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?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밑에 베이스부터 열어볼게요. 베이스. 스태츄의 매력은 사실 이 베이스거든요. 타노스 쿼터랑은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. 베이스가 굉장히 높다. 와와와와. 여러분 요렇게 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뭐가 하나 막 툭툭 박혀있죠. 타이탄 행성을 표현해준 느낌입니다. 타이탄 행성은 붉은 바닥이니까요. 위험합니다. 이거 뭡니까 이거? 뭐지? 약간 느낌이 옛날에 잉어엿 있잖아요. 대왕 잉어엿 옛날 사람. 그런 느낌도 좀 있고 큰 육포 느낌도 좀 있고 여러분 벌처 날개로 약간 착각할 만큼 굉장히 날개처럼 생겼는데 날개가 아니고 뭐냐 이거? 이런 철제를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설명서를 안 봐도 뭐 바로 조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그런 거 몰라요. 설명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설명서가 어디 있을까요? 설명서가 못 찾겠습니다.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몸체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타노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왜소한 느낌이 있고요. 이렇게 해서 까지지 마세요라고 이게 스티로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스펀지까지 이렇게 넣고 넣은 상태에서 얘를 탁 내려주면 자연스럽게 여기다 꽂을 수 있게 홈들이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아이언 스파이디를 끼우는 겁니다. 여기랑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. 우와,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앞으로 지금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. 왈도를 이제 끼워야 되는데 이게 내 거면 확 찢어버리는데 이게 빌려왔잖아. 살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원래 이런 거 써있을 법한데 안 써있네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맞아요. 일단 여기 꽂을게요. 보시기 좀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예쁘게 잘 나옵니까? 세 개째를 마지막 왈도를 여기다가 장식을 딱 하면 와, 뒤편 보소 여러분. 머리 빨리 한번 씌워볼까요? 머리통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. 이렇게 저렇게 부속품들이 많이 오는데 손부터 넣어볼게요. 손. 왜 손을 따로 빼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쑥 사타구니 밑에 쪽으로 손을 이렇게 넣게 되어 있고 마지막 헤드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헤드 조형 보십시오. 노말합니다. 아이언 스파이더 10분의 1 사이즈 때도 여기가 좀 튀어나오게 이렇게 설계를 했더라고요.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어땠을까라는 느낌도 좀 있는데. 왜냐면 건전지가 있거든요. 당연히 이제 불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. 불을 어떻게 켜지? 아니 얘들 설명서를 어디다 둔 거야? 열렸습니다. 여기 자석으로 후드 옆쪽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건전지를 넣으면 되겠습니다. 조심스럽게.
상호 나 니꺼 아니다. 아니 이거를 다 이렇게 각각 포장을 해줬어.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올리면 됩니다. 뚜껑을 닫아주고 이렇게 누르면 불이 들어오겠죠. 하! 하! 아 불이 강렬하게 들어옵니다. 뒤통수를 닫아주고 자석으로 쏙 들어가겠죠? 쏙! 몸체 자체가 조금 작아서 왜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왈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대해 보입니다. 어벤져스 멤버 마크 바닥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. 돌바닥 위에 철제를 끼우는 게 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그 철제 위에 정말 자연스럽게 포징을 잘 취할 수 있게 꽂아져 있고요. 자 이렇게 오른쪽 발도 강력하게 지지가 되지만 왼쪽 발 자체도 이렇게 잘 꽂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요. 포즈 자체가 완벽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아이언 스파이더 보자. 와, 와 이거 갖고 싶다. 우와 진짜 멋있다. 와 어떻게 이거? 와 이거 어디서 봐도 예술인데요. 옆에서 봐도 예술이고 딱 이 각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보는 이 각도.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는 한 요 정도 각도. 아 너무 예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. 영화상에서도 아이언맨처럼 마스크를 벗는 게 아니고 사사삭 사라지겠다가 사사삭 이제 나타나게 하잖아요. 나노 입자로. 나노테크 기술이 적용되어 니슈? 톰 홀랜드 헤드인데요. 톰 홀랜드 헤드는 사실 조금 우리가 핫토이를 봐와서 그런지 살짝 아쉽습니다. 닮긴 닮은 것 같긴 한데 얼굴 조형에 비해서 이 머리 자체가 조금은 더 사실적으로 좀 됐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애니메이션스럽다. 실사 느낌은 조금 덜 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. 조형 자체는 그래도 괜찮습니다. 실물로 보는 게 훨씬 더 괜찮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. 헤드만 조금 이렇게 가려줘도 얼굴이 훨씬 더 느낌이 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면 아 좋습니다. 자 이렇게 보면 마스크를 벗은 톰 홀랜드도 어디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피터 파커입니다.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조금 헤드 조형 자체의 색감이나 이런 거는 아직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없는 셈 치고 다시 이걸로. 아 역시 스파이더맨은 마스크 써야 됩니다.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면 아쉬우니까 아이언 스튜디오의 아이언 스파이더 10분의 1 사이즈입니다. 철제에 이렇게 박혀있는 거 이런 것들도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고 서서 뭔가 이렇게 돌격하는 느낌이라면 얘는 굉장히 포즈 자체가 너무 멋있습니다. 포즈 하나만으로도 뭔가 다 했다! 끝판왕이다! 사실 아이언 스파이더 자체는 구매 리스트에 없어서 안 구했는데 타노스 옆에 이렇게 두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. 쿼터 잡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발매 가격은 안에 나오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중고 매물을 한번 또 구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거 보면 뽐뿌가 와서 그래서 제가 산 것만 거의 위주로 하거든요.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뜯었으니까 나 한번 하실 생각 없냐고 물어보고 여기 조금 이런 것들은 네, 여기 지금 까져 있죠. 여기 이런 좀 자잘자잘한 하자들이랑 하자 아닙니다. 보니까 날아갔어요.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하자 없는 양품이긴 한데 뒤쪽에 보면 짜잘짜잘한 짜곡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 톰 홀랜드의 헤드 조형 자체가 조금 아쉽다. 그 외에는 포징이나 압도되는 이런 스케일은 완벽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얘랑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메타콜의 아이언 스파이더입니다. 너무 귀엽죠? 9천 900원입니다. 항상 스태츄 사이에 제가 갖다 놓는 액션 피규어인데 요 녀석은 핫토이 6분의 1 사이즈 10분의 1 사이즈, 6분의 1 사이즈, 4분의 1 사이즈를 보시면 크기 비교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이 녀석들은 다 플라스틱 조형인 거고 이 녀석은 이제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적인 느낌은 요 녀석이 있습니다. 하지만 포즈는 이 녀석들을 또 못 따라가는 그런 점이 있죠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언 스파이더 4개 다 한번 이렇게 몰아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어김없이 또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